Let's go! 자, 지금 8초 지나갔고, 9초, 10초 지나갔고, 영분! 영분! 영분 들어왔는데, 인사드릴까요? 나이스요! 아주 좋아요, 지금! 아직까지 0명이에요! 오, 4분, 4분. 오!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예스! 나이스! 나이스! 자, 지금 17분 들어왔어요. 와우, 갑자기 빠빠빠! 와와와와, 와와와. 자, 에잉, 안녕. 이제 딱 1000명 되면 인사드립시다. 아니에요. 15,000분. 15,000? 알았어. 그럼 너 할 거 하고 있어. 라라라라라, 4,000명! 지났다. 자, 5,000명 지났고요. 6,000, 7,000. 아니요. 자, 네. 건강이라니까. 자, 8,000 됐고요. 아직 저희가 누군지 소개 안 했어요. 빠르다니까. 네. 자, 9,000. 아, 만 명 됐어요, 이제. 5,000, 2,000, 11,000. 경매예요? 자, 만 천, 만 천, 만 천, 만 이천, 만 이천 갑니다. 만 이천 갑니다. 만 이천, 만 이천 찍었어요. 만 삼천 갑니다. 만 사천에, 자, 만 오천에 저희가 누군지 소개할 거예요. 만 삼천 갔어요. 만 삼천 갔고, 자, 만 사천 갑니다. 만 사천, 자, 알아? 만 사천 갑니까? 만 사천 가, 만 사천 자, 만 오천 갑니까? 만, 아, 인사합시다. 자, 하나, 둘, 셋. 여기 해야지. 아, 누가 해? 여기 해야지. 누가 해? 그러니까 방 이름 뭐야? 아, 이름, 우리, 방금 헬스 갔다 왔어요. 뭐야? 아, 그거 아니야. 운동하고 왔어요. 자, 그러면 운동한 사나가. 자, 인사 한번 하자. 자. 하나, 둘, 셋. 우와, 미안. 사나야, 사나. 나! 나이스! 안녕. 자, 댓글 읽어볼까요? 어, 제가 검정 테니까 제가 좀 갈게요. 글씨가 안 보이죠? 아, 잘 보이네, 잘 보이네. 벽에 아래가지고 글씨가 안 보여요. 잘 보이나요? 예, 보세요. 자. 어, 잘. 네, 아, 댓글 잘 보이네. 형 술 먹고 온 거 아니니? 아, 아니에요. 전 항상 텐션이 이렇죠. 어, 명준이도 운동했어? 라고. 여러분들. 어, 형 운동 싫을지 모르시죠? 아, 저 요즘에 벌크업이라고 그, 하고 있는데. 요즘에 굉장히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운동. 네, 방금도 지금 사나랑 같이 운동하고 왔는데. 아, 뭐, 보여드릴 수도 없고, 이거를. 아! 보여줘. 보여줘? 아! 간다! 나 방금 팔 운동하고 왔다! 보여준다! 이야! 이야! 아니, 벌크 안 됐어. 나중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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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아직 간다! 제대로 간다! 이야! 우와! 뭐야, 너 방금 낀 거 아니야? 형 일주일에 방금 꼈어? 아, 아 너무 웃기다. 자, 아, 그 글씨가 안 보여 진짜 이렇게 봐야 돼. 자, 아 웃겨. 오늘 명준이 오빠의 팔이 곱다 고와. 아니 지금 필터 때문에 그래. 필터 때문에. 아까 제가 방금 그 헬스장에서 거울 보고 왔을 때는 장난 아니었거든요. 근데 여기 필터가 지금 씌워져 있어가지고 필터가 그 근육도 거르네. 머리까지. 시작부터 웃겨. 자, 아 맞아요 맞아요. 오늘 이제 어, 그, 화보 얘기 맞아요 맞아요. 제가 오늘 이제 화보가 공개됐는데 제가 한 제가 몇 분 전에 그 데이지드. 네, 그 데이지드. 몇 월호죠? 에? 몇 월호냐? 10월. 11월이죠. 11월. 11월. 와, 어, 10월 아니에요? 11월 11월. 11월. 아, 11월 됐어, 우리? 아직 안 됐는데. 아, 11월. 약간 선 공개를 한 거예요. 아하. 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저의 그. 되게 잘 나왔던데요? 아, 그래요? 봤어요? 네, 봤어요. 어떤 사진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운동하면서 제 이름 서치하고 있었는데, 형이 딱 나오더라고요. 아. 아, 그래서 아까 네가 그 헬스장에 소리 질렀구나, 놀래가지고. 너무 잘 나와서. 그건 힘들었어. 아! 아, 그런 거였어? 아. 나는 내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사나가 놀란 줄 알고. 나는 최애 사진 그거예요. 뭐요? 휩 호루라기 물고 있는 사진이랑 아 그다음 그 보드. 어 보드 이렇게 딱 들고. 근데 그게 좀 비하인드가 있는 게 어 이제 보드를 이제 뒤로 이렇게 잡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그 팔 근육 운동을 해가지고 아 뒤로 안 지쳐져. 팔 운동을 어떻게 해요? 제가 이제 그 팔 운동을 해가지고 이게 뒤로 안 지쳐져. 그래가지고 보드가 부러질 뻔했어. 이게 아니지. 으아! 으아!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그 보드가 또 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잡았는데 내가 보드가 이렇게 해서 부러질 뻔했는데 아쉽게도 그 부러지진 않아가지고 부러졌으면 또 제가 이제 그거를 또 변상해야 되니까 제가 아쉽네요. 최대한 이렇게 자제를 했죠. 근육 때문에 계속 이렇게 어깨가 들어가지고 같이 앉아서 변상을 자꾸 치게 되고 그냥 치는 거잖아. 아니야 그만 쳐. 아 요즘 어깨가 넓어가지고 저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자꾸 껴요. 아 그래 가끔 이게 내가 잘못한 건지 엘리베이터 문이 잘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자꾸 이렇게 무릎 이렇게 딱 치니까 조만간 그 엘리베이터가 다칠지 내가 다칠지 모르겠지만 그만해야 돼요. 그만해야 돼요. 아, 오늘 그만해야 되나 그만해, 진짜? 그만해. 아 그리고 그 아직 공개되지 않은 그 화보 컷 중에 그 병아리랑 같이 사진 찍은 게 있는데 굉장히 이쁘게 나올 거예요. 실제 병아리, 실제 병아리. 실제 병아리? 네, 실제 병아리에요. 어떻게 찍게 됐어요, 병아리가? 저도 사실 몰랐는데 그 비하인드가 있던데. 네, 비하인드가 있어요. 진짜로 그럼 말해도 될까? 네,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병아리가 없었는데 형 사진 찍다가 네, 급하게 데려온 거예요. 맞아요. 정말로. 그래가지고 병아리가 킥 타고 갔어요. 막 제가 듣기로는 형 사진 찍는데 갑자기 그 작가님이 병아리랑 있으면 좋겠다. 맞아요, 맞아요. 그 영감이 떠올리셨나봐요. 맞아요. 그래서 갑자기 병아리를 구해오셔서 형이랑 찍었다는 그런. 근데 병아리가 정말로 오는데 한 시간 걸리고 찍는데 3분 그렇게 갔어요. 한 시간 동안 뭐였어요? 아, 저 한 시간 동안 이제 다른 컷을 찍고 있었고 그 사이에 왔는데 3분 찍고 다시 갔어요. 네. 아 그래도 잘 나왔던데요 진짜. 제가 이제 그것도 이제 사진을 올릴 거니까 우리 기대 많이 해주시고 동영상도 있으니까 조금만 기대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병아리랑 찍은 동영상도 있으니까 꼭 올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오늘 MC예요? 아니요 팬분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네. 오늘의 방송 주제는 소통입니다. MC예요? 그냥 주제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 글씨가 안 보이지? 이렇게 해줄게. 사랑해요. 오빠 이거 보면 손은 들어. 어깨가 너무 넓다는 댓글이 있는데 보실 줄 아십니다. 보는 그대로예요. 형 여기 잘렸잖아요. 여기에 그래. 엄청 많아요. 이것도 있어요. 이로 한 이쪽으로 지금 5m 더 있거든요. 2대칭이에요. 제가 이쪽만 해가지고 운동을 자꾸 이쪽만 하니까 아 그래서 끼나 보다. 아 맞아. 아 아니 아까 끝나고 오는데 또 사나가 날씨도 추운데 따뜻한 거 하나 먹자 해가지고 이렇게 딱 고구마 제가 또 샀어요. 일요일 때 나한테 사고 아 제 얘긴데 주인공 저희가 항상 말하거든요. 뭘요 우리 1등 할 때나 네. 그때 축하 파티 하는데 형이 아 그러면 우리 파티 하자고. 아 파티 해야지. 모두 우리가 내자고. 그치 1등 한 사람 내야죠. 그치 그게 법이지. 그게 법이에요? 그치. 네 여기 있습니다. 아니 그 주인공 왜냐면은 축하는 내가 해주고 너희가 1위 했으니까 너희가 자고 그치 같이 먹고 뭐. 내가 축하해주고 원래는 그 반대 아닌가요? 아니지 내가 시간 내줬잖아. 아하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러트분들 아 그래도 무대 제가 항상 챙겨온 거 알죠? Bad idea. 그래? 응. 와. All I got the bad. All I got is you. 갔다 와요. 올라갔다. 어디로 올라가? 올라갔다. All I got. All I got the bad idea. 오. 한번 커버해 주세요, 형. 하나. 하나 이렇게. 얘 내 컴플렉스야. 뭐라고? 컴플렉스. 오케이. 나 플렉스. 죄송해요. 제가 아무 말 했죠? 와, 이 텐션은 진진 형만 따라갈 수 있는 건가? 왜? 좀 힘든가? 조금. 좀만 낮춰 주세요, 형님. 알았어. 내가 너에게 맞춰 줄게. 된 건 알겠는데. 원래 어깨 어디 있어요? 네. 내 어깨 여기 있지. 아유, 내 어깨 여기 있지. 배 터질 것 같아요, 팬분들이. 너무 웃겨가지고. 아, 왜냐면은 이제 팬분들이 딱 지금 시간대가 지금 저녁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화를 시킬 시간이기 때문에. 저녁 먹고? 저녁 먹고. 그래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좀 더 소화가 더 빨리 되고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배 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오!
마라샹궈 먹고 싶다. 뭐라고요? 마라샹궈. 마라샹궈. 형 먹어봤어요? 마라샹궈가 뭐였더라? 아, 나 먹었는데. 나 최근에 먹었는데. 마라샹궈가 뭐지? 어, 마라샹 말고. 마라샹궈 약간. 아, 먹어봤어, 그거. 그 마라샹궈 안 먹었을까? 더 쉴 뻔했어. 아, 그거 안 먹어봤어. 사이렌 울리는 줄 알았는데. 아! 댓글 보면은 지금, MJ 오빠 입술 하세요는 무슨 얘기예요? 형 모두 발을 하는 거 같아. 아, 많이 아파봐요? 아, 지금 운동하고 와가지고 지금 약간 와 핑계 진짜 다 운동하고 아, 와가지고 지금 운동하고 와가지고 아 제가 지금 못 씻었어요 사실. 사안은 알더라고요. 차는 자주 가가지고 거기를 예전부터 갔어가지고 그렇죠, 전 예전부터 갔고 형이 씻는 그거를 좀 몰랐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냥 운동하고 바로 숙소 와서 씻었는데 거기 아, 운동복도 있어요. 그니까요. 저 오늘 알았는데 진작 알려줬으면. 내가 말했잖아요 형 갈 때. 그래? 뭐 운동복이랑 다 있다고. 그렇다네요. 그래서 여들 오늘 이제 운동 가 오랜만에 이제 같이 했죠. 예, 나 다크서클 너무 하다는데. 너? 어. 이거 봐. 어머. 그러니까 사나가 오늘도 오랜만에 운동해가지고. 아, 저 진짜 오랜만이에요. 아 깜짝 놀랐어요. 막 이거 드는데 막 자꾸 내려가. 아. 아, 다크서클 나 요즘 잘 자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비타민 보죠, 비타민. 비타민. 네, 비타민 항상 잘 챙겨 먹고. 아, 어제 형이랑 게임하다 자가지고 그런 거 같아요. 게임 하세요, 요즘에? 게임 하셨잖아요. 저랑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게임 하셨잖아요. 아, 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요즘 게임 안 해요. 제가 요즘 운동에 빠져가지고. 아, 맞네. 운동만 하고 좀 해. 이제 밥도 안 먹고 프로틴만 먹고 있어요. 숨쉬기 운동이랑. 네, 숨쉬기 운동 항상 해줘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아니, 프로틴 타먹는 것도 뭐, 모르더라고요. 원래 그 무료인데 다. 아! 다 먹었다. 리필해봐. 리필, 아, 리필 어떻게 해. 천천히 먹었어요, 천천히. 맛있네. 자, 댓글 좀 다시 읽어볼게요. 내일 아침 뭐 먹을 거예요? 내일 아침에, 일단 전 저녁부터 먹어야 되긴 하는데, 내일 아침 걸 미리 생각하자 보니까 좀, 아, 내일 아침. 자, 내일 아침, 일단 요즘에 날씨가 좀 쌀쌀해요. 근데 또 아침에는 또 날씨가 되게 좋아요. 알죠? 그 막가 춥지도 않고, 아, 덥지도 밤은 않고. 진짜 쌀쌀하더라고요. 아, 밤에는 거의 이제 겨울이에요. 맞아, 초겨울? 네, 이제 밤에는 무조건 이제 패딩을 입고 다녀야 되고. 그럼 야식 먹으니요? 누가? 저 방금 운동하고 왔어요. 예? 아, 그래서 네네. 네네. 하시는 말씀. 아, 그래.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 겨울은 그 초겨울, 그, 아침에는 좀. 아, 그렇죠. 아침에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약간 가을 날씨거든요. 네. 아, 지금 사실 가을이에요. 네? 지금, 원래 사실 지금 알아, 가을이에요. 알아, 겨울이 알아. 아닌데. 네, 다 저녁? 알아, 거예요. 알아요? 알아, 다 알아요? 지금 여름일 리가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원래 가을이에요. 시즌이 가을인데. 그쵸. 지금 약간 저녁에 좀 겨울 같아요. 뭔지 알죠? 많이 춥다는 아, 거예요. 많이 추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는 이제 그 패딩을 꼭 입고 다니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날, 내일 아침에 어떤 음식을 추천해 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은 아침에는 굉장히 이제, 많이 춥지도 않고, 네. 약간 좀, 서늘서늘한 바람도 불고 하니까, 아,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아침은, 아, 이야. 형, 술 마셨어. 와 진짜 이야 yeah,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네. 자 내일 아침은요 그러니까 이야 yeah, 그러니까 일단은 아침에는 저는 된장찌개 된장찌개 합시다. 된장찌개 차돌 된장 차돌 된장 된장찌개는 아, 무조건 차돌 된장 근데 먹어요. 너무 약간 좀 기름지지 않을까요? 기름진다? 그럼 차돌 빼세요. 저는 차돌 빼 뺀 된장을 드시고요. 그냥 일반적인 된장을 드시면 돼요. 네네. 알았죠? 그렇습니다. 네. 아 근데 아 마라샹궈 오늘 먹을까? 아 나 살 빼고 있는데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인데.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다이어트. 원래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오늘 먹을래요 오늘 마라샹궈? 아니 나 마라샹궈 안 먹어. 알겠습니다. 저 혼자 먹겠습니다. 네, 자 댓글을 좀 다시 읽어볼게요. 자, 명준아 대단하다. 감사합니다. 자, 사나 눈썹 누가 갈가 먹었어? 아까 제가 봤는데 이거 헬스할 때 아까 인조 이렇게 이거 여기 미간 개수더라고 이렇게.
어 그러다 보니까 막 소리 막 날려 뽑히는 거지 뽑히는 거지 아 잠깐 아 저 있어요 눈썹 어 눈썹 안 그리는데 잘 아니 봐봐 아니 내 눈썹 이쁘게 잘 나했네 응 있어요 자요 I love you MJ 어 내일 시험이래요 그러게요 파이팅 해주세요 어? 파이팅 아? 같이 해요 혼자예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벌크업 몸만 벌크업 했대 어? 원래 몸만 벌크업 하는 거 아니야? 형 모자 진우 형 거 아니에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거 아니에요 제 거예요 왜 그러세요? 아, 그래? 네 제가 유일하게 같이 쓰는 거는 티셔츠밖에 없어요 맞아요 엠지 형 거라고 합니다 마라샹궈 칼로리 진짜 높대 마라샹궈가 약간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짬뽕으로 치자면 약간 볶음 짬뽕 맞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따가 그 편의점 가서 그거 간짬뽕 먹어 맛있어 간짜장인가 그거 뭔가 그 있잖아 그 볶은 짜장이냐? 짬뽕이냐? 간짬뽕? 진짬뽕? 진짬뽕? 뭐하라는 거예요? 마라샹궈는 다르지 아 마라샹궈 먹을까 안 되는데 진짜 아 네가 마라샹궈 얘기하니까 나는 약간 그거 먹고 싶다 약간 그 어 아니 아니 그거 있잖아 양꼬치? 아니 내 얘기 들어봐 그러니까 그 이거 뭐지? 아 그 아 그 아 그 탕수육 같은 거 뭐냐 그거 꺼바라 아 꺼바라 오케이 난 난 꺼바라 먹고 싶어요 꺼바라 꺼바라 먹고 싶구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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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아야 돼 진짜 아, 아 살쪘어 야, 살쪘어 요즘 운동해가지고 얼굴이 거의 사람 얼굴만 한데? 사람 얼굴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와 그럼 내가 운동 얼마나 한 거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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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얼굴 두 개! 이야! 이렇게 부르고 있어 아 근데 MJ 형이 진짜 운동 진짜 열심히 해요 아 근데 거의 하루에 한 번씩 해 하루에 한 번씩 해야죠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돼 이제. 내일도 가실 건가요? 아 가야죠 저 하루에 한 번씩 무조건 규칙적으로 이제 팔굽혀펴기를 기본적으로 100회를 무조건 해야 돼 5세트 근데 형 팔굽혀펴기도 그 잘 해야 돼 아 알죠 아, 저는 또 이제 그 기본에 굉장히 충실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하다가 조금이라도 이제 자세가 흐트러진다 네. 그럼 전 멈춰요 왜냐면 그 이유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 찾아서 이제 안 하죠 그쵸 아 여기가 문제군 다음에 하죠 와 미쳤다 자 오빠 그 봐봐요 아로 여러분들 이제 이모티콘으로 제 근육 사진 막 올리잖아요 이거 아 보여요? 아니 동 땅땅땅 형 말려요? 네? 봐봐요 네 여기 카메라 안 보여요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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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이모티콘이다 대박이야 대박이야 야 이거 나도 MJ 아! 계속 운동해가지고 거다닐 때 걸어다닐 때 이러고 야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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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 이런 아니,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무거워 보이려면 효과감이 있어야 된다. 이거 가볍잖아. 아, 진짜 빌빌겠다. 아니, 잘해 보이지? 되게 무거워, 아, 되게 무거운 거 된 거 같지? 아니, 이런 몸 좋아 보여. 그치, 그니까 이렇게 딱 뭐든지 이런 것도 이런 것도 되게 무겁게 될 수 있다고 해요, 제가. 운동하기가 너무 힘들다, 야. 아, 뭐 쉴 것 같은데? 나 체력 다 했어, 체력 다 했어. 밥 먹으러 가자. 근데 MJ 형 운동하는 거 보니까, 와, 꾸준히 잘하더라고요. 아, 꾸준히 해야 돼요, 운동은. 근데 운동하면은 확실히, 제가 근데 항상, 확실한 거는, 운동은, 아침에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저녁에도 하는 거 좋지만, 아침에 운동을 시작을 해야 약간, 하루가 약간, 맞아, 맞아.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상쾌한 느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일단은, 에너지가 있지 않아요, 에너지가.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약간, 잠도 깨워주고, 약간 활력소 같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시간이 되신다면, 이제 아침에. 아, 진짜 좋아요. 근데 런닝이라고. 근데 가기까지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지? 아, 저는 그래서 갈 때 저는 그거 타요.
그리고 킥. 그거 가야 되나? 아, 그 걸어 다녀요 그냥. 에? 유산소. 아, 유산소는 어차피 가면 헬스장에 이제 그 런닝 머신이라는 게 아니라 런닝 머신이 뭐냐? 런닝 머신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좁은 공간에서 돌아다닐 수 없으니까 어? 그 안에서 그냥 이제 짧게 그 고정된 자리에서 걸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기구를. 짧게는 아니지, 형. 길게 해도 되지. 형, 아니, 짧게 하는 거야. 아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가 뭐냐? 내 얘기가 런닝 머신이. 그러니까 왜 런닝 머신이 그 헬스장 가면 항상 있잖아. 네, 그러니까 그 각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그걸 뛸 수가 없잖아. 돌아갈 게 막 걸어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공간을 최대한 축소하기 위해서 그 고정된 자리에서 걸으면서 뛸 수 있게 하기 위해 만든 기구가 바로 런닝머신이다! 오. 녹지에 넣어라. 다음 시간에 이제 다른 기구에 대해서. 맞아, 맞아. 다 모르셨죠? 모르셨을 거예요. 아마. 네, 나 처음 알았는데. 런닝맨이요? SBS? 아, 런닝머신. 네, 런닝머신. 자, 그런 이유가 다 있어요. 아, 그렇다고 합니다. 아, 더워. 네. 아. 왜 더워요? 네? 아이. 아, 운동하고 왔지? 야, 운동하고 왔지, 운동하고. 사람도 볼 것도 있잖아요. 한번 보여줘요. 약간 팔 근육. 아, 그래서 나한테 친다, 너도 볼 것도 없다. 야. 아, 됐어. 너도 볼 것도 없어. 에이.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 다음에 보여줘. 나처럼 이렇게 한 번에 오늘 팍! 이야! 이야! 와, 아, 형, 많다, 진짜. 뭐가? 그죠. 많지. 딱 보이네, 눈에.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그래, 느낌이 달라요. 왜냐면 이제, 옛날 걸어다닐 때, 이렇게, 좀 이제, 근육이 말고 이제 살이 많다 보니까, 걸어다니면 이렇게 절렁했어요. 네. 근데 이제는 이렇게 딱딱거려요. 막, 옷 입을 때도 스치면 빡! 소리 나요. 근육끼리 이렇게 빡! 옛날에 뭐 들었어? 아까 근육이 단단하잖아요. 아니, 근데 원래는 근육 이제 운동하기 전에는 네. 이제 살 지방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냥 절렁하는 거 푸시 소리나는데 요즘에는 이제 근육이 가차가지고 이렇게 딱 걷다가 이렇게 옷이 이렇게 쓸리는 순간 빡 소리 나고 막 그냥 내가 엄청 세게 빡 그럼 네 손이 빡 이러고 아, 그래? 내가 다치지 않고 너가 다친다. 아, 그래? 널 지켜주기 위해. 오케이. 요즘에 운동하느라 빡. 그러면 빈이 형이 좋아요, 형이 좋아요, 뭐? 빈이, 자 이걸 또 이제 말을 하면은 이제 빈이랑 나는 좀 다른 거야. 아, 다른 거야. 다른 거야. 걔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겉으로 보기에 좋은 몸. 아. 나는 속이 좋은 몸. 그러니까 나는 안 여기 안 뭐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알들이. 아 근데 안에가 좋아야 속도 아니야 바깥도 보이지 않나요? 아니 오히려 그게 달라. 예를 들어서 너 지방이 밖으로 다 보여? 안 보이잖아? 안 보이지. 살 안에 감춰져 있잖아. 나도 근육이 안에 감춰져 있어. 지방이 살이에요, 여러분. 근데. 아, 그러냐? 아, 미안하다. 좀 공부해볼게, 그러면. 아, 여튼. 빈이랑 나랑은 다른. 아, 다른 것 같아. 빈이는 약간 좀 운동을 무식하게 하는 스타일이고. 뭔지 알지? 나는 약간 좀 이제 좀 현명하게. 공부하면서 앉아서 이렇게 보고, 런닝을 뛴다, 이렇게 적고. 아령을 두 번 든다. 적고 보고. 나는 약간 보는 스타일. 아, 보는 스타일? 비는 실전 스타일. 그래서 다른 거야. 아, 운동? 아, 맞아. 쓰는 것도 아니야. 왜냐면, 마인드 컨트롤과, 그 다음에 이미지 메이킹도 굉장히 그거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운동하기 전에 항상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아, 근육이 지금 어디로 들어온다? 일로 들어온다. 그럼 끝난 거야, 오늘 하루 운동. 다 했네. 다 했지. 나 오늘은 그래도 실천을 하셨나? 아, 오늘은 약간 이제 너와 같이 가서 보여주기 식으로 좀 해줬지. 너 좀 기죽지 않았나, 나한테? 아, 좀 잘하더라고요. 아, 무거운 것도 많이 들고. 다음부터 같이 안 가겠네? 와, 아니 근데 오늘 아침에 아니 헬스장에서 에피소드가 있었던 거. 와, 진짜 레전드예요. 예, 봐봐. 아, 그건 그래. 내가 좀 그래, 아랍 팬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가슴으로 이렇게 조이는 약간 아, 그렇죠, 하는 운동이 그렇죠. 있어. 모으는 운동이 아, 있는데. 원래 이렇게 보통 이렇게 기구들 보면 왼쪽이나 그 기구에 붙어 있어요. 그 무게의 추를 이렇게 올리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뒤에 바로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형이 무게가 안 변하나 봐요. 그래서 그 오른쪽을 계속 만져서 추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했는데 왜 그대로 쟀는데 다른 운동기구 추를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계속 하면서 그 왜 안 되지? 그래서 아, 왠지, 아니,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저, 운동 같이 해주시는 그, 피티쌤이 네, 오시더니, 맞아요. 아, 지금, 다른 거 올리고 있다고,
남의 기고 올리고 있다고. 아, 내 건 여기 있나? 아, 운동하고 계셨어? 여기 사람이? 아니, 아니. 아, 아니지. 어, 근데, 아, 내가 봤는데, 내 건 뒤에 있었고. 아, 내가 왼쪽이 바로 있어. 어, 오른쪽에 다른 기구가 있었는데, 제가 그 다른 기구를 계속 이렇게 하면서, 와, 아, 변화가 없으니까. 계속 여기만 앉았더니 오셔가지고 알려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웃겼어요. 아, 다른 놀이 아 놀이기구래 운동기구를 아니 이제 알아 여러분들도 아셨으니까 항상 이제 운동하기 전에 기구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네, 왜냐면 기구를, 네, 기구를 봤을 때 이제 그 기구가 어디랑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운동을 하셔야 이제 운동하는데도 시간적으로도 효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합니다. 자 그렇기 감사합니다. 때문에 지금 시간이 굉장히 보면 7시 27분을 향해 가고 있어요. 네. 저녁 먹을 시간이에요. 아 그쵸. 네 그쵸. 밥 먹어야 되잖아요. 저 밥 먹어야 됩니다. 아까 다이어트 한다며. 아 다이어트 내일부터. 아 그쵸 다이어트는 맛있으면 뭐... 0칼로리죠. 아 오 명언을 알고 계시네요. 맞아요 맛있으면은 0칼로리예요. 하지만 딱 구라다. 거짓말이다. 아, 하지만 다 거짓이다. 네, 하지만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들. 아, 이해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좀 댓글을 더 읽어볼게요. 네. 아니, 점액추 해주세요. 이제. 아, 안 되신 분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은, 내일 아침 메뉴는 정해줬으니까, 네. 이제. 오늘의 저녁 메뉴 그리고 야식 메뉴를 정해드리고 저희도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사나가 야식 할래 저녁 할래? 저는 아 야식 저 끊었는데 진짜. 그럼 네가 저녁에 내가 야식 할게. 점액추는 아까 마라샹궈 눈에 보여가지고. 근데 마라샹궈는 또 이제 또 못 드시는 분들이 있어. 왜냐면 향신료가 좀 세기 때문에 호불호가 좀 많이 갈려. 그치 그치. 그러면 배고파요? 저의 점액추는 네네. 삼겹살. 삼겹살. 아 삼겹살을 추천해줬는데 또 삼겹살은 이 시간에 먹으면 좀 헤비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기름지잖아요. 그 때문에 제 점액추니까.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사나의 저녁 메뉴 추천. 그리고 또 저희가 단백질을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 그렇죠. 저희는 이제 또 이제 근육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또 이제 섭취해줘야기 때문에. 또 이제 아로 여러분들 중에서 삼겹살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뭔지 아시잖아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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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고기를 못 드시는 분들. 아 그쵸 그쵸. 또 이제 채식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네. 다시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샐러드. 샐러드. 근데 또 샐러드 이제 야채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이제 아 근데 요즘에 형 샐러드에 많이 있어요 종류가. 아 그래요? 네 뭐 아보카도 샐러드라든지 닭가슴살 샐러드라든지. 아 근데 그렇긴 하지만 이제 왜 그래요? 에? 왜 그래요? 저래요? 아, 오늘 다른 거 했구나. 어복 준거 했구나. 네네. 아, 왜냐면은 이제 또 아, 그러면 이제... 형 야식 추천 먼저 해 주세요. 아, 야식 추천. 이제 야식으로는 저는 야식으로 저는 곱창 전골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아, 왜냐?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아닌 거 같아. 그러니까 곱창은 아닌 거 같아. 그러니까 아닌 거 같아. 왜냐면 생각해보니까 야식 치고는 너무 헤비해. 아, 그렇죠. 야식도 이제 단계별로 있는데. 야식 먹는 거 자체가 헤비하긴 한데. 아, 그러니까 약간 또 이제 좀 더 좀 낮은 단계 그 칼로리로 한번 다시 추천해드릴게요. 자, 야식을 치자.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똥집 튀김. 근데. 그쵸. 근데 제가 생각해봤는데 분명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그것도 이제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못 드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른 것도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야 이것도 이거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 어? 그건가요? 뭐요?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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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동자가 흔들려요? 아 근데 어제 어제 빈형이 저녁으로 치킨을 먹었어요. 아 그래? 근데 그거 말해도 되겠죠? BBQ의 이번에 새 신메뉴가 무슨 메이플 스토리! 나 그거 레벨 높았어. 아니 이게 그 치킨 신메뉴가 나왔어요. 뭐 메이플 해가지고 갈릭 메이플? 그거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 갈릭 메이플? 진짜 맛있어. 무슨 소스인데? 메이플 이 뭐지? 메이플? 그거 싫어. 메이플 스튜. 아아 그 팬케이크 뿌려봤는데 어? 그걸 아 근데 어? 진짜 근데 다, 달긴 단데 약간 그런 맛이 있고 아니야? 약간 허니 브레드 약간 꿀 같은 느낌의? 맞아요 맞아요. 오 뭔가 되게 맛있을 것 같기도 한데. 진짜 맛있어. 그러면 오늘은 그럼 치킨 갑시다.
치킨. 그 치킨도 이제 브랜드별로 굉장히 많아요. 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선택에,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스타일대로 이제 치킨을 시켜서, 뭐 드시면 굉장히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 개인적인 띵크긴 해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도 이제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아, 뭐 먹을지 굉장히 고민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숙소에 갑시다. 네, 일단 숙소로 가서 저희도 뭐 먹을지 이제, 골라서 한번 맛있는 저녁을 먹고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Yes. 자, 이제 제가 이제 브이앱이 끝나자마자, 또 이제 사진을 올릴 거니까 여러분들 바로 확인해주세요. 자,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어뷰요? 지금까지 원어뷰였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여러분들 밥 맛있게 드세요. 안녕! 어떻게 끄는 거야?